K스테이지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래로 이야기하는 가수 오세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잔잔 떠나고 싶을 때 우리 무대를 만나봤는데요. 이게 노래를 옆에서 듣고 있는데 이게 혼자 듣고 있으면 좀 눈물 날 것 같았어요. 네. 이게 우리 세웅님의 자작곡이라고 들었는데요. 곡 소개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잔잔 떠나고 싶을 때라는 곡은요. 제가 좀 즉흥적이어가지고 갑자기 바닷가 앞에 가가지고 갑자기? 네,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가서 바닷가 앞에서 한 10분 만에 그때 감정을 써내려 갔던 곡입니다. 아, 그래서 10분 만에 쓰셨다고요? 이 곡을? 곡에서 바다 느낌이 나긴 했거든요. 네. 아, 이게 와. 이유가 다 있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와. 아니, 실제로 바다 앞에서 써내려 갔다고 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웅님만의 그 짙은 감성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바다를 찾아가신 이유가 있을까요? 뭐 특별히 바다를 가야겠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요. 즉흥적으로. 네, 즉흥적으로 이제 연탄 봉사를 하다가. 네. 연탄 봉사요? 네, 봉사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봉사하다가 너무 멋있다. 밥 먹다가 다음 날 쉬네 이래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매를 하고 떠났는데. 네네. 제주도에서 제가. 아, 제주도로 가신 거예요? 네, 떠났는데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네네. 가다가 그냥 마음에 드는 곳에 내리자 했는데 이제 비 오는 바다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거의 내려가지고. 와, 너무 멋있다. 맞습니다. 이야기하시는데 그 비 내리는 제주도 바다가 막 풍경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나도 한번 따라해보고 싶다. 그냥 좋습니다. 제주도행 끊어서 정처 없이 걷다가 곡은 쓰고 싶지만 곡 쓸 줄 몰라서요 제가. 아, 네. 진짜요? 세웅님 노래 듣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웅님은 또 평소에도 생각이 엄청 깊으실 것 같아요. 이 MBTI 파워 또 N이시죠? 오. 아, 완벽한 N이죠. 완벽한 N. 네. 와우. 네. 우리 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생각을 조금 줄여주는 신약이 나온다면 드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가격은 1,000원이고요. 부작용 전혀 없습니다. 싸다. 네. 아니요, 저는 필요 없습니까? 네, 생각하는 거 좋은데요. 지금 네. 그대로? 네네, 너무 좋습니다. 저 생각도 N. 많이 해야 이제 또 곡들도 많이 나오죠. 맞아, 맞아. 아무래도. 네. 그런 생각에서 또 좋은 명곡이 많이 또 탄생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N들이 상상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상상 중에 내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게 웃긴 그런 상상 해보신 적 있나요? 이게 웃길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 점퍼 혹시 아시나요? 알아요. 네, 네, 네. 순간이동. 아직도 그게 꿈이거든요. 아, 진짜로? 네, 그 순간이동? 기능이 와. 생기는 게. 네네네. 그래서 뭐 지금 어디 가고 싶다 이러면 바로 딱 떠날 수 있고 뭐 그런 상상들을 항상 많이 합니다. 대박이겠다. 나 지금 바다 가고 싶어 하면은 순간이동해서 싹 이렇게 가는 거기서 보면서 곡 쓰고. 나 파리 가고 싶다. 에펠탑 앞에 가서 곡 쓰고 슝 하고 오는 거죠. 우와, 어떻게 한 거죠 방금? 페리스. 어우, 난 너무 유호님 이런 제스처 너무 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저는 형이 좋아요. 아, 고마워요. 오늘 부탁드릴게요. 네. 두 분이 하실래요? 아니요, 오늘 처음 뵀는데 친해져가지고 저희 같이 친하게 지내요. 아, 네네, 좋습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 자, 뭘까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상상이 현실로 됐던 경험도 있으실까요? 아, 예, 제가 상상하는 예 그런 뭐 아까 뭐 점퍼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제가 그 보이스 코리아 출신이잖아요. 네네. 네, 근데 보이스 코리아를 그 투에서 다음 시즌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있었는데 네네네. 그 투를 군대에서 봤어요. 아~ 근데 그때 이제 군대에서 저걸 너무 나가고 싶다. 네네. 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상상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게 그대로 나가게 된 거죠. 네. 와, 정말 꿈만 같았을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와. 네. 자, 그렇다면은 자, 만약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형님. 아이,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10초 동안 하는 말이 현실이 된다면 바로 카운트 가보겠습니다. 10, 9, 9 오늘 이 K스테이지를 보고 마블 제작진이 본 다음에 OST를 하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마블 OST. 와, 깜짝 놀랐다. 네. 와, 이게 현실이 된다면 너무 대박이죠. 아니, 근데 아까도 봐봐요. 군대 안에서 나가야겠다. 상상을 간절히 하니까 이루어지잖아요. 네, 이루어집니다. 세용님. 또 이루어집니다. 간절히 이루면 또 바래 아니 간절히 바라면 네. 또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마블 관계자분들, 마블 관계자분들 우리 세웅님께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우리 세웅님의 다음 무대 만나볼 순서인데요. 이번 곡은 우리 K스테이지에서 조금 더 특별한 무대인데요. K스테이지 콜라보 프로젝트로 함께 해주셨어요. 아, 네. 감사하게 또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발매한 곡의 제목은 내가 있을게 우리라는 곡이고요.
곡은 받았지만 가사를 또 제가 썼어요. 아. 네, 그래서 좀 기댈 곳이 없었던 지금 현대인들이 좀 많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항상 옆에 있겠다 음악으로 그렇게 약속하는 그런 내용의 곡입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무대 만나보기 전에 우리 케바라기 분들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수 오수영입니다. 그 두 번째 출연인데요, 터널에 이어서.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너무 기분이 좋고 항상 잘 응원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저의 행보도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겠다는 약속, 오세영님의 내가 있을게 우리, 지금 바로 보시죠.